많이 올린다 해봤자 뭐 몇 개 안 되겠긴 하겠지만은. 자, 오늘 153페이지에 27강의 3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8질문 정도 여기 진행을 할 거예요. 많이 나간다 했는데 그 뒤에 테스트 부분에 그때 왜 다음에 하겠다 했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까지 오늘 조금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번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 문제입니다. 자, children of course have less control 합니다. 아이들은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over their attention 하죠. 누구보다? 어른들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른들보다도 그들의 어떤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덜 통제력을 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어떤 거냐면은 어떤 관심을 가졌는데 그 관심을 그 관심이나 주의 집중에 대해서 막 계속 하고 싶은 게 보통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애만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하더라도요. 그 비행기를 한번 탁 대해주면은요. 왜 어릴 때 비행기 한 번씩 다 타보셨잖아요. 아빠 발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타고 나면은 이제 막 재밌다고 한번 딱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냥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아 재밌다 하면서 딴 거 하면 되는데 계속 한 번 더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통제 권한을 덜 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계속 막 하고 싶은 거. 한번 웃겨주고 한번 재밌는 거에 좀 계속 하고 싶은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자제력을 덜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when they do pay attention 그들 즉 아이들이 이런 어떤 집중을 하게 될 때 뭔가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그들은 엽니다. 그들의 마음을 좀 더 완벽하게 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좋으니까 되게 막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어디에? To the messages presented. 이건 PP니까 제시된 어떤 메시지들에 대해서 뭔가 그냥 호옥 하고 이렇게 훅 빠져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by the early 1950s 1950년대 초반까지요 광고주들은 had come to understand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1950년이 지금 과거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까지 그 전의 상황이 이러했다니까 had pp 즉 had plus 과거 분사죠. 과거 완료를 썼는 거고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그냥 광고주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뭐를요? 이런 상업적인 잠재력을 뭐 하는 데 있어서 of reaching children 아이들에게 도달하는 데 있어서 수단은 뭐였다? TV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TV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뭔가 관심을 이렇게 도달하는데 얘가 뭐에 대해서 훅 빠지게 되면은 아 이걸 갖고 엄마 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런 식으로 막 그걸 통해서 이제 아 얘네들은 뭔가 관심을 훅 빠지게 만들면 이런 상업적으로 즉 물건 파는 데 있어가지고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구매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트 가는데 뭔가 재밌는 게 있어요. 뭔가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저거 사줘 안 사줘 그러면 안 사줘 아빠 엄마 돈 없어 에이 하고 울고 불고 난리 나잖아요.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BC 순서를 일단 한번 볼게요. 그런 잠재력을 가졌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A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950년대 후반까지는 이 프로그래머들이 갑자기 얘가 나왔는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런드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뭐를요? Create shows 하니까 어떤 쇼를 만드는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쇼가 어떤 쇼냐니까 요거 끊어주세요. In a sense 어떤 면에서 보면은 served as advertisement themselves 하니까 그 광고 그 자체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served as가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 이런 얘기예요. 광고 그 자체로서 어떤 면에서 역할을 하는 그 쇼들을 보여주는 법을 이 프로그래머들이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와 같은 것이냐? Like the Mickey Mouse Club과 같은 건데 여기에서 위치 들어갔으니까 이것들이 helped nurture 하죠. 뭔가 키우도록, 양육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를 키우도록 했더라? Enduring attachment 하니까 끊임없는 애착을 이렇게 키우게끔 도와줬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 대한 애착이냐? 이런 어떤 캐릭터에 대한 애착이죠. 우리가 미키 마우스 클럽 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디즈니 월드에서 월트 디즈니에서 만들어낸 그 만화 캐릭터 중에 미키 마우스가 있거든요.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 도널드 덕, 구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엔 캐릭터가 뭐가 나옵니까? 미키 마우스, 도널드 덕,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친구들과 같은
그런 어떤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애착을 계속 키워오게끔 만들어왔던 게 그 광고 그 자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A번은 일단 그런 내용이고요. B번 넘어가서 볼게요. How they do this show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쇼가요, featuring 하니까 뭐를 특징으로 하는 광대와 그 다음에 춤을 추고 있는 퍼펙 하죠. 뭐 인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형들을 특징으로 하는 건데 뒤에 보니까 for instance가 나왔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예를 들면 앞에는 뭔가 명확한 어떤 주장이나 어떤 그 도입 단계의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뭐였더라? Was sponsored by a famous food company입니다. 유명한 음식 회사에 의해서 후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during the show, 그 쇼 동안에 How did you do는요? Would dance합니다. 춤을 추곤 했대요. 어느 주변에서 시리얼 박스에서 춤을 추곤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바로 the early days, 초창기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초창기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초창기에는 그러하였다. 그러면은 이거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후반부에는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A번에서는 1950년대 후반이라고 그랬고 주어진 문장은 1950년대 초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소한 얘가 전반적인 얘기였다라고 얘기하면은 최소한 AB를 봤을 때는 B 다음은 일단 A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일단 감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C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in turn, 거기에 대한 어떤 돌아오는 것으로서 그것들은 help to drive sales of toys 합니다. 장난감의 판매를 이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난감의 판매를요. 그리고 ticket to Disney's feature film, 그러니까 디즈니, 월트 디즈니사의 특징으로 하는 어떤 영화, 흔히 말하는 만화 영화겠죠. 이런 영화들에 대한 어떤 티켓의 판매도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trips to Disneyland의 어떤 여행도 이끌었고요. 기타 등등도 이끌었대요. 자, 잘 들으세요. drive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어떤 뭘 이끌었다는 얘기하니까 이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 drive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drive가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운전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쌤이 보통 이제 drive라고 얘기하면 보통 무엇을 이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버님이 운전하실 때 여러분들 태워갖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태워서 이끄는 거예요. 그걸 drive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 대시 뭐였느냐? 저 대스를 통해서 지금 이러한 디즈니랜드의 어떤 영화라든지 아니면 디즈니사의 어떤 영화라든지 디즈니랜드를 이끌었다 하니까 저 디즈니와 관련된 게 아까 얘기했던 미키마우스였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미키마우스와 관련된 이 내용들이 결국 이러한 판매를 이끌었다는 얘기니까 아까 여기서 언급된 미키마우스 클럽한 게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 다음은 C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요? B 다음은 A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으로 B, A, C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요. 195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장난감 제작자들은요. began creating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장난감들을 만들어냈대요. 특별히 어떻게 제작된 거? 이거 PP입니다. 뭐 하기로 제작된? To be advertised on television. TV 속에서 광고가 되어지도록 제작되어진 이러한 장난감을 만들었대요. 이게 바로 뭐냐니까 Like Mattel's first girl directed toy. 즉 다시 말하자면 바비 돌 합니다. 바비 인형. 여러분 아마 바비 인형 하면 아실 거예요. 되게 막 눈은 되게 크고 뭐 몸매는 되게 막 그 뭐라고 하죠?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허리가 이렇게 짤록해서 들어가고 치마가 이렇게 짧고 막 아가씨처럼 막 이렇게 입는 거 그거 바비 인형 얘기야. 여학생들 되게 좋아했던 겁니다. 요즘에 이제 유명한 그 여자애들 어린애들 좋아하는 시크릿 쭈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광고들이 결과적으로 which ran during breaks in the Mickey Mouse Club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다시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광고들 결국은 운영되어지는 광고니까 어떤 브레이크 동안에 운영되어지는 광고 그러면은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60초 뒤에 공개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광고 그 브레이크 잠깐 뭐 휴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미키 마우스 클럽이라는 어떤 만화에서의 어떤 잠시 브레이크 뭐 광고 들어가는 동안에 나오게 된 이러한 광고들이 크로니컬드 합니다. 뭔가 뭐였더라 연대순으로 뭔가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바비 인형의 삶에 있어가지고 뭔가 매력적인 이야기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 글은 지금 결국은요 어떤 TV 광고 방송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주어진 문장 여기 있잖아요. 바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사실은 핵심 주제문이 됩니다. 그럼 이 주제문을 통해서 지금 ABC는 뭐 BAC로 잡았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시로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빈칸 예상된 걸 묻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자리가 지금 빈칸될 가능성이 훨씬 되게 높습니다. 아시겠죠? 부사 표현이 오늘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요. 자, 구문 분석부터 잠깐 좀 해줘야 되겠죠. With so many people shar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With 나왔고, so many people 명사 나왔고, 그 다음에 sharing ing 나왔어요. 그러면은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니까 뭐뭐뭐가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이죠. 뭐가 뭐뭐 하면서. 자, so many people 매우 많은 사람들이 sharing 공유하면서 뭐를요? 가장 intimate details 이렇게 들어가는데, intimate라는 말이 우리 보통 친근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친근한. 그래서 친근한인데, 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적인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친근한 세부사항은 결국은 사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함으로써, 어디와 함께? 세상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something was bound to disrupt the trajectory of online sharing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공유에서의 어떤 진행 과정을 어떤 것은 뭐를 하게 되더라? disrupt 하죠. 방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일단 별표 치세요. 방해한다.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사적인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한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되겠습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자기 뭐 사진 올리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 생각 올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걸 하면서 온라인 공유에 대한 어떤 진행 과정에서 어떤 것이 결국 막아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어떤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be bound to라는 표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요. 자,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 to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항상 뭐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be bound란 말은 뭐 관련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bind의 과거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뭐와 관련되어진다, 뭐뭐와 함께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또 말씀드릴게요. 자, 원래요, 원래는요, something to disrupt the trajectory of online sharing 이래놓고 동사 was bound가 뒤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앞으로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만큼 이렇게 되는 게좀 꾸며주는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그냥 내가 좀 안답시고 잘난 체한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공유에서 뭔가 진행 과정에서 뭔 중단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뭔가 연관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자, 그해, 바로 2013년은요, 봤습니다. 2013년이 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2013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NSA, National Security Agency 하니까, 그 흔히 말하는 뭐, 국립보안 업체 뭐 이런 거죠. 이것들이요, leaks 한다는 얘기니까 뭔가 배설하다, 뭐 누출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해커들이 뭐 하는 거? Targeting consumer credit cards 하니까 소비자의 어떤 신용카드를 목표로 하는 이런 해커들도 있었고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봤는데요, 이게 NSA leaks가 이게 하나의 목적어 1이고요. 그 다음 해커가 목적어 2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lanket inquiries 하니까 이게 지금 목적어 3이 됩니다. 그래서 in the individual personal lives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그 다음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여러분들 수거로 기억해 주세요. To name a few 하는 게 뭐냐면 몇 가지를 예로 들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for example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연결사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없죠. 밑에 나온 for example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연결사로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그해 2013년은요, 나사가 뭔가를 누출한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신용카드를 목표로 하는 해커들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blanket inquiries라고 얘기하니까, blanket inquiry 하면 담요 의문사항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흔히 말하는 뭡니까?
전반적인 전체를 덮고 있는 이런 거예요. 전반적인 인콰이리 조사들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있어가지고 개인의 어떤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떤 삶의 어떤 전반적인 조사를 봤다라는 거죠. 뭘 통해서? 그들의 온라인 연결을 통해서죠.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013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이제 그런 게 많으니까. 자, 그래서 this invasion of privacy. 자, 이 표현 때문에 사실은 변형 문제 하나 잡아라카면은 순서나 아니면은 그 어법 그 문장 집어넣기 이런 게 가능해요. 자, 그래서 privacy 이런 어떤 사생활에 대한 침해와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것들이 have inspired 뭔가 영감을 줬대요. 전반적인 새로운 어떤 플랫폼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플랫폼은 흔히 말하는 토대가 되겠죠. 무슨 토대냐? Based on giving the user 무엇을 토대로 하는 giving the user 사용자들에게 디지털 경험을 주는 것으로 토대를 두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발판들을 마련해 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러한 경험이 어떤 경험입니까? 당연히 디지털 경험이 어떤 거예요? 익명성이 있고 삭제되어지고 그 다음에 안전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익명성은 당연히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익명 게시판에다가 막 글 올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 딜리티드는 뭐예요? 글 하나 올렸는데 분위기 막 이러면 바로 삭제될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시큐어는 거기에다 뭐 비밀번호 딱딱딱딱 해버리면 되는 거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자들은요 have created a photo messaging app을 개발했다고 얘기합니다. 사진으로 전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그럼 이 어플리케이션이 뭐 하는 것이다? 사용자들을 to send a photo or video 그러니까 뭐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거예요. 뭘 가지고? 문자를 가지고 누구에게? to a specific group of people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보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조절합니다. 그 타임 리밋 하니까 시간 제한을 조절한다는 거죠. 시간 제한을 조절을 안 한다는 얘기는 계속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고요. 시간 제한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얘가 몇 분 뒤에 삭제 예정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for 얼마 동안, how long they can view the sent message, 그 보내어진 메시지를 1초에서 10초까지 그들이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간 제한을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제한이요, ends, 끝나게 되면 the message is no longer available, 그 메시지는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메시지는 deleted, 삭제되죠. 뭐로부터? 앱 개발업자에 의해서 삭제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들은 뭐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용자들은 뭐를 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만 지금 토대로 해서 보면은요. 어떤 사진이나 어떤 텍스트를 보냈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유진이가 자기 반 친구들한테 뭔가 메시지 사진 뭐 지하 자기 얼굴 나오고 뭐 어디 놀러 갔다는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시간 설정을 해 버리는 거죠. 뭐 오늘 안에만 보여지게 할 것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내고 나면 나중에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 사진은 삭제가 되는 거겠죠. 그걸 계속 놔두게 되면 자신의 흔적이 계속 있는 건데 결국은 그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신만의 흔적을 제거해버리고 아니면 줄여주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바꿔서 생각하시면 이런 것도 돼요. 내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데 영상 올리고 나서 오늘 24시간만 게시해놓을 것 그러고 난 다음에 삭제 이런 식으로 물론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난 내 영상 삭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의 흔적들을 계속 그 없애버리고 조절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은 보기 1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Control their digital footprint 한데 footprint가 뭡니까? 발자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자국, 디지털 발자국을 없애게끔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한번 볼게요. 자, 2번. Reduce the consumption of electricity. 전기 소비를 줄여준다. 그럼 이게 지금 디지털 흔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얼마나 오래 지금 흔적을 남겨주면서 뭐 개인 사생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전기 소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논리에 질 것 같으면 계속 내가 유튜브에 영상 올리게 되면 그 유튜브에 따른 전기세를 내가 내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 3번. Increase storage space in their phones. 그러니까 그들의 휴대폰에 저장 공간을 증가시켜준다. 아, 좋은 말이긴 하죠. 휴대폰에 계속 파일을 저장해 놓으니까. 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manage their online friends more easily. 그들의 온라인 친구들을 좀더 쉽게 관리한다, 조절한다. 이건 페이스북에 좋아요, 좋아요 이거 많이 눌러줘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 다음 5번, analyze the data further in case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경우라면 그 데이터를 좀더 많이 분석하게 한다. 아니, 없애버렸는데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 경험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156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56페이지. 자, 156페이지에 나오는 소재는 인간 심리, 즉 대인관계에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 우리 소재들 중에서 제일 쉬운 부분이 심리관계 아니면은 교육 관련 얘기가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접하는 것들이 제일 여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까지 하고 일단 좀 끊어야 될것 같아요. 2번은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봅시다. One approach to social facilitation that proposes an influence in social presence입니다. 여기서 일단 동사 is 체크하시고요. One approach가 지금 주어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접근 방식인데 사회적 촉진에 대한 한 가지 접근이에요. 그럼 이 촉진이 어떤 것이냐? Proposes an influence 하니까 영향력을 제기하는 촉진이죠. 무슨 영향력? 사회적인 presence,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존재에 있어서 영향력을 제기하는 이러한 사회적 촉진에 대한 한 가지 접근 방식을 말 되게 어렵죠, 지금요. 사회적 존재에서 영향력을 제시해주는 사회적 촉진의 접근적 방법. 그러면 사회적이라고 하면 뭔가 좀 어울려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소셜하고 인디비주얼하고 서로 약간 상반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회적 존재니까 어울려가는 존재에서 영향력을 내가 이 사회적인 관계에다가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촉진제의 역할은 바로 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is based on the idea. 이러한 생각에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 대비치 일단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try to present the best possible appearance입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학여행 가거나 놀러 가는데 뭔가 좀 예쁘게 차려입고 싶고 멋지게 차려입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고3들이니까 졸업사진 곧 원래는 지금 4월 넘어가고 이제 찍어야 되는데, 그지? 막 정장 차려입고 막 예쁘게가 뭐그 앨범들 봐도 뭐 아,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면 찍어야 되고, 그죠? 그걸 해야 되는데 아, 지금 그 시기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생각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과 위치가 나왔습니다. 저거는 뼛속까지 뭐만 보시면 되냐면 뒷구조만 보시면 돼요. 왜? 앞구조가 지금 선행하는 명사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완전한 구조로 잡는 아이디어인지 완전한 구조로 잡는 아이디어인지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people 주어놨고 try to present가 동사인데 the best possible appearance가 목적어예요. 그럼 끝났죠. 그리고 나서 end 다음에 뒤로 넘어가는 이 to make가 뭐랑 병렬 구조냐면 to present랑 병렬 구조인데, 뒤에도 보니까 favorable impression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호의가 있는 인상들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죠. 여학생들 되게 예뻐 보이게 나간다든가, 남학생들 뭔가 멋지게 나간다든가, 그런 어떤 생각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 존재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답은 완전한 구조니까 대수로밖에 갈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 이거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 문장이 좀 되게 좀 길기는 한데요.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가네요. 자, 요게 지금 잘 보세요. 이렇게 해놔놓고 콤마 찍었는데 observers and co-actors 해놓고 얘가 주어고 지금 may not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게 동사예요. 그럼 이게 지금 원래 분사 구문이거든요. 접속사에서 접속사 is 하나 집어넣고 this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현재형이니까 this is the case 이게 지금 맞는데요. 접속사 빼고 this랑 observer co-actor가 지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다르니까 얘는 그냥 놔두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제 is하고 may가 지금 시제가 같기 때문에 분사 구문으로 바꾸게 되면 being으로 바꾼 거예요. 어법 변형으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문 바꿔서, 제일 건안 그러겠지만, 지문 바꿔서 얘가 as로 만약에 시작을 했잖아요. as나 when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시작했잖아요.
접속사단어 그걸로 시작하고 나면 빙을 당연히 써선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분사구문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걸 표시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걸 별표 하나 쳐주세요. 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진짜 사실이라면 이러한 관찰자들과 그 다음에 코액터, 공동개발자 아니면 뭐 협력자 이런 얘기인데 이러한 협력자들은 may not only motivate individuals, 이러한 개인들에게, 사람들에게 to work hard 합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 whatever task is being carried out, 그러니까 어떤 수행되고 있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열심히 하도록 독려할 뿐만 아니라 also 뭐 할 수 있더라? the person's sense of embarrassment 하니까 당황함에 대한 그 사람의 당황함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이런 어떤 수행들이 list failure 뭔가 실패로 이끌게 될 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B번 같은 경우는 increase와 increasing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버돌소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럼 나돗니를 찾아줘야 되니까 뒤에 나오는 이 단어 이 단어 병렬구조 체크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거 뭡니까? 상관접속사에서 not only A, but also B 뭐 물론 다른 상관접속사도 마찬가지지만 품사가 같고 단어 형태가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병렬구조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increa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열심히 하게끔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뭔가 당황스러움에 대한 어떤 느낌들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ailure, 실패는요 is not likely to happen,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할 때 이런 어떤 과업이 단순하거나 친숙한 것일 때는 실수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실패할 리가 없잖아요. 하던 거 그냥 하던 거니까. 그죠? 그래서 so that the increased motivation, 그렇게 증가된 동기는요 is sufficient, 충분합니다. 뭐 하도록? to produce improvement, 하니까 개선을 만들어내도록 뭔가 발전사항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운 과업들은 당연히 however 여기 나왔죠? 어려운 과업들은 당연히 실패하게 됩니다. 적어도 언제는요? 초반에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니네한테 만약에요 니네한테 만약에 중학교 3학년 이제 갓 됐는 애들한테 뭐 부정적분을 갑자기 막 설명하면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분 처음부터 쉽게 이해를 할까요? 안 되잖아요. 왜냐면 부정적분 이해하려면 2차 함수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함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함수 개념을 좀 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부분요 수학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뭐 호석쌤이나 뭐 다른 수학쌤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수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사치견산이 맞는데요.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결국 미지수 갖고 연결하는 여러 꼬라지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 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수학들의 고난이도가 뭐냐면은 확률 통계 이런 거 뺀다 치면은 전부 다 함수 갖고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함수를 제대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진짜로. 아씨 중3 때 함수 좀 공부 좀 해놔 놓을걸. 지금 학교 안 갈 때 좀 해놔라. 진짜. 휴대폰 보지 말고 밤늦게 자지 말고. 아 지금이 기회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유튜브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 개념 정리하는 거 EBS 지금 저기 뭐야 요즘 뭐 2주간 뭐 무료 라이브 특강 뭐 한다며요. 그 시간표 다 해놨대. 그럼 거기 함수 설명 나오겠지. 안 그러면 EBS 함수 기본적인 설명 나오겠죠. 뭐 기초적인 과정 이런 것들 그거 다 정리하시든가. 아니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써야 되지 왜 스마트하게 안 쓰냐 그 얘기요. 맞잖아요. 자 계속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당황스러움은요. 자, caused가 여기 들어갔는데 caused는 원래 목적어 들어가야 얘가 동사죠. 근데 이건 by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끊어줘야 됩니다. 그러한 실패에서 야기되어지는 이러한 당황스러움은 may cause, 뭐를 야기할지도 모른다? 스트레스와 그 다음 인지적인 어떤 방해, 그러니까 뭐 충분한 어떤 강도의 인지적인 방해, 중단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3인데 갑자기 부정적분 공부하러 가는데 부정적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열만 더럽게 받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강도의 어떤 중단을 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기 싫어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뭐야? 스트레스부터 여기까지 뭐 목적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cause가 들어갔죠. 그럼 cause 목적어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to 부정사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to disrupt performance. 요거 별표 하나 쳐주세요. 빈칸 추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단을 야기할 수가 있다 하는 거.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끄고요. 2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Name a person who's accomplished something great, and you will find a trail of risk along their personal path to greatness.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서 name이 품사가 뭐냐면 이게 지금 동사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대어보라. 무슨 사람이냐? 관계대명사죠. 뭔가 훌륭한 것을 성취했던 이 사람의 이름을 대어보라. 뭔가 유명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and는 뜻이 뭐냐? 명령문 다음에 and 나오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and 다음에 동사원형 또 들어갔으면 그리고 해봐라 이게 맞는데 뒤에 주어 will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이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ind 발견할 것입니다. A trail of risk along their personal path 하니까 위대함으로 가는 그들의 어떤 길을 따라서 어떤 위험의 흔적들을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유명한 사람 A가 있어요. 여기 가서 뭔가 위대한 업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길 자체가 내가 지금 물결 표시하는 걸로 아시겠지만은 뭔가 순탄하게 가는 거는 아니죠. 그럼 이렇게 물결 표시로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가는 과정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A trail of risk 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흔적들을 네가 발견할 것이다. 그만큼 고생했다는 얘기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 글이 되게 쉽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빈칸을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답 찾기가 좀 어려워서 할수 있지 전체적인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유명한 사람들 하나씩 다 나오잖아요. Do you think?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마틴 루터 킹, 제일 곧 기억나시죠? Wasn't afraid?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Do you suppose that? JFK가 누굽니까? 존 F. 케네디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유명한 대통령. 그래서 존 F. 케이 그 대통령이나 마더 테레사나 간디나 아니면 넬슨 만델라가 weren't scared,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은 do you suppose 생각하십니까? 이거 suppose를 또 가정하다 이러지 마세요. 그냥 생각하되 가정을 하든 뭐 추측을 하든 전부 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십니까? about 무엇에 관해서? how 방법에 관해서. 그들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지게 된 방법에 관해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의 메시지가 뭔가를 전파를 했잖아요. 그럼 그 전파를 해서 돌아오는 어떤 반응들에 관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Who heard the call, 부름을 듣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뭐와는 관계없이, 이건 뭐 상관없이 이런 뜻이에요. 앞을 향해서 나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름을 들었다는 얘기가 좀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를 한번 해볼까요? 뭐 넬슨 만델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누군지는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인데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했던 사람입니다. 감옥에도 일단 가셨고요.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이 어떤 뭐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경찰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겠죠.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요? 넬슨 만델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만델라 하면서 이렇게 부름을 했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그게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they weren't afraid to turn the volume up on their lives 합니다. 자,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 하는 걸요? 그들의 볼륨을 높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볼륨을 높인다는 얘기는 소리가 시끄러워지겠죠. 그러면 눈에 띄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래서 그들은요, 궁극적으로 turn the volume up, 그 볼륨을 높였어요. 그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뭔가 강력하게 으악 하고 이렇게 나갔다 이런 얘기죠. 자, when you are going after anything worthwhile in life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뭔가 향해 나가고 있을 때, 어떤 가치가 있는, 삶에서 뭔가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계속 지나가고 있을 때는, know, 콤마 찍고 동사원형 들어가시니까, 알아라, 깨달아라, 이런 얘기죠. 뭐를 깨달아라? You are going to eventually fall.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look stupid, 바보 같아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make mistakes 합니다. 뭔가 실수를 할 거란 것을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 유명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뭔가 되게 똑똑해가지고 우와 넌참잘될 것이다 계속 마지막에 끝까지 그냥 순탄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이 사람들은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해가면서 나중에 위대한 사람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정말 이제 뭐 이분이 뭐 잘했다 못했다는 걸 떠나서 그만큼 고생했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 뭐 김영삼 대통령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정치적으로 뭐 장점도 있고 뭐 안 좋은 점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들도 당시 독재 정권에서 그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거는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그죠? 자, 어쨌든 as a part of the process achieving 그것은 결국 뭐였더라? 성취의 과정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성취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만약 실패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아마도 뻗어나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거 별표 하나 치세요. 함축적 의미 예상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랑 같은 말이냐면은 You don't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뭔가 이루어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패를 해가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실패를 하지 않고 뭔가 성장해서 올라간다 하는 거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가깝게 여러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동욱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A가 있어요. 좋아해. 사귀자. 싫어. 깨졌어. 이게 아니었나 보군. B한테. 좋아해. 사귀자. 싫어. 이게 아니었나 보군. 그러면 A, B, C, D, E, F, G, H, I, J, K 말파벳 자 해가지고 다인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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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지가 뭔가 깨닫다 보면은 나중에 이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 때문에 지금 뭐 솔직히 지금 뭐 아시죠? 이제 고3쯤 됐으니까 어쨌든 그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실패라고 일단 생각하는 것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뭐 장기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그때 가봐서 생각해야 되는 거지만은 최소한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꾸준하게 지금 버티고 나가야 되잖아요. 어떡하겠어요. 뭐 내가 이게 안 되면 다른 일을 찾아서 내가 우리 집 자식들을 무하게 살려야 되는데 다음 달에 나온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TV였으면 되게 웃겼을 텐데 그죠? 자 그러면 빈칸 들어갑니다. 이 빈칸은요 바로 이러한 장소가 됩니다. 뭐가 됩니까? 꿈이 죽어가는 장소예요. 그리고 활력이 그것과 함께 죽어가는 장소예요. 그럼 부정은 뭐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 들어갈 말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실패를 하지 않는 이러한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패를 하지 않는 장소는 완벽한 장소니까 뭔가 안전하거나 편안하거나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느낌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1번 볼게요. The road of trials 아니까 trial이 뭡니까? 저게 동사가 try잖아요. 그럼 try, 그럼 시도의 길이니까 이거는 뭐 고생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 뒤에 말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2번 The comfort zone, 안전지대 정답입니다.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안전지대.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The place lacking in love, 사랑이 부족한 장소. 사랑하고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The arena with only competition, 오직 경쟁과 함께 있는 어떤 경기장 칸데 뭐 마틴 루터 킹이 뭐 경쟁했습니까? 뭐 말콤 엑스랑 뭐 누가 흑인 인권 운동을 잘하자 해가지고 뭐 경쟁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로자 팍스하고 협력을 했지. 로자 팍스 아시죠? 제1고 아까 먹었지? 외향적 내향적. 그래서 아 그럼 제1구뿐만이 아니잖아. 경덕. 아 경덕 없지. 달고. 맞죠? 외향성, 내향성. 그 다음에 the situation beyond, situation beyond your control. 당신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상황. 이것도 지금 아니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다 체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심리 부분은 별로 안 어렵다고 뭐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렵다고 하면 진짜 해석이 더럽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갑니다. We so often reach the conclusion. 우리는요 매우 자주 도달합니다. 그러한 결론에요. 무슨 결론이냐? 뒤에 보니까 접속사 된 나왔죠. 그러면 결론은 결론인데 어떤 결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자마자 우리가 깨어나자마자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자주 도달한다고 얘기합니다. That's just one of those days. One of those days. 단지 그냥 그런 날들 중에 하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네.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새롭고 활기찬 느낌이 아니고요. 아, 오늘 하루도 밝았네. 아,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by doing so 끊어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create 또 만들어냅니다. 그런 날들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죠.
마음이 이미 그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그냥 그저 그런 날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we enter a situation,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측하기도 하죠. 어떤 예측을 한다? It's going to be bad. 아우, 기분이 좀 찜찜한데, 안 좋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루하고 성가시고 좌절감을 주고 뭔가 뭐 성가시게 만드는,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이런 거 아시겠죠? 내 상황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농담이라도 좀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맨날 첫날 내가 지금 믹하고 앉아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복된 일을 계속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지루하고 성가시고 좌절감 주고 이런 게 없죠. 뭔가 성취되는 느낌이 없으니까. 알겠죠? 아, 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장수 에이 가지마. 자, 그리고 our prediction, 우리의 예측은요 당연히 becomes a self-fulfilling prophecy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충족에 대한 예언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래놔놓고 뒤를 보세요. 이 글이 왜 쉽냐? In fact도 있고 however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서 however가 없고 in fact만 들어가더라도 이 in fact가 그러나의 역할을 합니다. 왜?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in fact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그랬잖아. 하나는 예시, 하나는 반대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요, can make most days and most encounters. 이게 지금 목적어입니다. 요까지 끊고요.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날들과 대부분의 만남을 cheerful하고 lively하고 positive하고 pleasant하게 만들 수 있대요. 만약 우리가 뭐 한다면, 선택한다면 to bring these kinds of emotion, 이러한 종류의 감정들을 그 상황에다가 갖고 온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오늘 막 그 그냥 별 볼일 없는 하루가 그냥 시작돼요. 예를 들어 3-3반하고 내가 영어 수업을 하는데 그냥 별 볼일 없이 그냥 수업을 하고 있어. 근데 도경이가 와가지고 문을 딱 열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야. 그 갑자기 되게 웃기는 상황이 막 발생하잖아요. 뭐 어떤 애는 좌 뭔데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냥 뜻밖의 그냥 웃음거리가 나올 수 있는, 아시겠죠? 도경이 성격이 원래 원에 좀 이런 밝고 긍정적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지가 아니라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자, 어쨌든 근데 안녕하세요 쌤! 크리스카드! 뭐했어요? 죄송해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웃길 상황밖에 안 되니까 그럼 나도 공부 해야겠습니다. 똑바로 할래! 이게 아니고 하하 그래요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들어오는 애가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면 주변 분위기도 밝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물론 눈치 없이 그렇게 행동하면 좀 심각하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contagious, 별표 3개 쳐주세요. 빈칸 예상입니다. 전염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랑 비슷한 말이 뭐냐? infectious 하는 말 있죠? infectious 있죠? 이거 이 단어, 이 단어도 이제 비슷한 어떤 단어 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뭐 감염성이 있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감정이라고 해서 흐트러지는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Just I'm affected by other people's moods. 마치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의 기분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어떻더라?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만약 내가요, choose to enter a room.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with a sense of joy, 기쁨과 그 다음에 excitement, 흥분감을 가지고 들어왔어. 아까 얘기했던 동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나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will spread, 퍼질 것이고요. 영향을 줄 거래요. 그러한 존재들에게. 아시겠죠? 그러한 존재들이. 자, 뭔데? 이 카더라도 그냥 좋은 느낌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뭐 멋쩍거리는 웃음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while I should certainly allow myself to experience painful emotion at times 합니다. 자, 내가 뭐 하는 동안 I should certainly, 내가 분명히 뭐 해야 한다면 내 자신을 뭔가 고통적인 감정에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도록 허용해 주는 거 어느 시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반면 in some situation, 몇 가지 어떤 상황에서는 it may be appropriate to fake it till I make it 합니다. 내가 그것을 만들어낼 때까지는 그것을 속이는 것도 적절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경이가 집에서 부모님한테 혼났어. 그 다음에 뭐 용돈을 뭐 누구한테 뺏겼어. 그리고 뭐 스마트폰 해킹 당했어. 그럼 기분 완전 우울하거든요. 뭐 아니면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한테 차였어. 그럼 막 되게 슬프고 우울하잖아요. 근데 우울한데 딱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감정이 있더라도요 약간은 좀 뭐한다는 게 좋아요. 그것이 약간 좀 만들어질 때까지 약간 속이는 것도 좀 나쁘진 않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아유, 도경아 미안하다. 자, 그리고 엠뷰, 그러니까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스며들게 하는 것도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이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어떤 에너지보다도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계속 전파하고 전파하면 결국은 전체 분위기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번, 1번에 넘어가면 자, accept reality,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해라. 그러면 이거 1번은 무슨 얘기입니까? 허황된 꿈만 꾸지 말고 네 현실을 보고 네가 행동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2번은 답이죠. 긍정적인 어떤 것을 선택해라. 뭐보다 부정적인 에너지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맞고요. 3번은 how to perceive difficulty as a challenge. 어려움을 도전으로서 인식하는 방법인데 지금 어렵고 자시고 이런 말 안 나왔잖아요. 뭔가 어려움에 대해서 뭔가 도전하는 방법. 그럼 방법이 나와야 되죠. 뭐 단순하게 뭐 긍정적으로 어째라 저째라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고요. 4번은 너의 실수가 가치 있는 피드백이 되는 이유. 지금 실수했다는 얘기 안 나왔죠. 그 다음 5번.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듣고 배워라. 관계없는 거 아시겠죠? 완전 개소리라는 거. 자, 그 다음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자, 4번 이거 순서 문제 중에서요. 내가 받는 수특 문제 중에 제일 쉽습니다. 왜 쉬우냐? 선생님은 맨날 처음에 선생님과 쉽다 하시겠죠. 근데 이건 너무 쉬워요. 자, 보세요. 주어진 문장 다 때려치우고요. 여기 보세요. Take this example. 이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이제 A, B, C 누가 먼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일단 순서 문제로서 순서 문제다. 예시가 일단 처음 등장해야 되겠죠. 맞죠? 일단 여러분들 A가 안 되는 이유는 저 but 때문이었습니다. 왜? but 다음에 if가 나왔다는 얘기는 but 앞에도 if나 when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네가 네 친구들에게 뭐뭐뭐뭐라고 말을 한다면 이러이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뭐 물음표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것이다 했잖아요. 근데 but 앞에도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A는 탈락. 다음 B. 더 아니죠. 왜? 사람 안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뜬금없이 C야. 문제 푸는 거 이렇게 가시라고요. 문제 푸는 거. 시간을 조절하려고 하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가 없는데 뭐 어떻게 C를 잡아요? 그럼 B도 탈락. A, B 탈락. 그럼 자동으로 C네. 그럼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겠지. 그죠? 맞잖아요? 근데 또 더 안 되는 이유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C로 잡았을 때 C에서도 일단 C가 나왔고 B에서도 일단 C가 나왔고 A에서도 일단 C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A 앞에 내용에서도 뭐 if 뭐뭐 한다면 뭐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스캔을 해가지고 쭉 보겠습니다. C에도 if 자리가 지금 있고요. B 자리에도 if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CBA가 되든지 CAB가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자 다시요. 안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보고 바로 풀었거든요. 얘가 처음이라고 못 박았죠.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but 앞에 if 내용에서 이거와 반대되는 내용을 찾으면 바로 끝입니다. 그러면 그냥 답은 바로 보이죠. 그래서 나는 C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C. Let's say that. 한번 가정해보자. 바로 예시들을 도입해 설명하는 거잖아요. Let's say that 하든지 아니면 for example 하든지 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while you're at a friend's house. 비동사 다음에 at 들어갔으니까 뭐뭐시 있다죠. 친구들의 집, 한 친구의 집에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친구가요 보여줍니다. 당신에게 그녀의 brand new dining room 테이블을 보여줍니다. 그럼 식탁 테이블이겠죠. If you want to know, 만약 당신이요, 알고 싶어 한다면, 여기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It was really expensive. 정말 그것이 비싼지 안 비싼지를 알고 싶다면, 즉 여기서 뭐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얼마짜리야?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Would asking directly be your best bet? 합니다.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 너의 최고의 bet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bet는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뭐 예상. 아시겠죠? 너의 최고의 예상이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usual이나 보통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녀가 약간 방어적일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가격을 대놓고 묻게 되면은 가격에 대해서 대놓고 말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와 B를 볼게요.
But if you said to your friends 합니다. 만약 당신이요, 당신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It's the most gorgeous table you have ever seen. 그러니까 네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화려한 테이블이라고 네 친구에게 말을 한다면 이거 최상급 구조 아시죠? 여기에 that 생략됐고 여기에 have, ever, pp 들어갔으니까 이거 최상급 뒤에 구조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네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화려한 테이블이라고 네 친구에게 말을 한다면 What might she respond with? 그녀의 반응은 무엇과 함께 오겠는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추측했겠죠. How expensive it was. 얼마나 그것이 비싼지에 대해서 추측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If you said, 만약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This looks like it cost a fortune 합니다. 이것은 약간 좀 비용이 조금 든 것처럼 보이네. How could you spend so much on a table 합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많이 테이블에 대해서 소비를 할 수가 있었니? 그러면은 What response might you get? 하죠. 그러면은 네가 얻을 반응은 무엇이겠는가? 이거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반응에 대한 대답이 일단 나와야 되잖아요. C가 처음 이렇게 했고 A는 그럼 뭐겠는가? 그럼 뭐 다 이렇게 끝나야 되니까 자동으로 A 다음은 B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B 가볼게요. She would tell you. 그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About its quality and the craftsmanship. 그러니까 질이나 아니면 어떤 그 솜씨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게 가져다 오게 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when you say it's expensive, 당신이요 그것이 비싸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녀는 그 질에 대해서 talk about 말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looks beautiful, 아름답다,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she will tell you about the cost, 비용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영이가 도경이를 만났는데 도경이가 목걸이가 되게 예쁜 걸 했어요. 와, 목걸이니 진짜 예쁘네. 와, 정말 예쁘다. 와, 정말 아름답네. 반짝반짝거리고 진짜 죽이네. 멋져. 따봉 하면은 아, 이거 우리 오빠가 150만 원 주고 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영이가 도경이 목걸이를 보고 와, 이거 진짜 비싸 보이네. 이거 얼마 줬는데? 아, 이거 스위스에서 했는 건데 스위스에 그 좋은 그 목걸이 만드는 장인이 있거든. 걔가 이제 막 금 해가지고 막 해준 거야.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글에 따르면입니다. 본인 생각 넣지 마시고요. 글에 따르면. 알겠죠? 아, 니네 생각이 얼마짜리야? 그럼 150만원짜리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아, 이거 어디서 했어? 뭐 이쁘면 스웨덴에서 했어? 스위스나 스웨덴에서 했어? 이 되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내용 볼게요. By asking the right question. 그러니까 직접적인, right는 올바른이 아니고 직접적인, direct랑 같은 말이에요. 직접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stir the conversation. 어떤 대화들을 steer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뭔가 방향을 돌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In any direction,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네가 원하는 그리고 이 단어 별표칩니다. Elicit, 이 단어 어휘나 빈칸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반대로 물어봄으로써 오히려 네가 원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영이는 도경이 목걸이의 가격을 알고 싶은데 가격을 직접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야 그거 어디서 했어? 진짜 멋지네. 반짝반짝거리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도경이가 150만원짜리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벌써부터 지금 사치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예시로 들어서 절대로 뭐 귀중품 막 받아갖고 막 허세 부리고 막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비싼 건 어차피 지나가뿐 다 쓰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4번에 대한 내용은 대화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주도하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가봅시다. 자, 이제 1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60페이지 1번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보겠습니다. 개소리 찾기죠. 자,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요, the coming of the railroads 합니다. 철길의 도래, 철길의 도래, 철도의 등장입니다.
철도의 등장이 오픈드업, 뭐를 열었다니까 지역의 어떤 시장들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한데? 경쟁하는데. 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문이과인 걸다 떠나가지고요. 나중에 장사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요.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그 교통이 있는 그 인접 지역에 상가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 광장코아. 지하철 2호선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주변 지역들은 별볼일 없는 지역이었어요. 지하철 2호선이 딱 등장하게 되니까 이게 발서구 성서 쪽하고 수성구 벙어동 쪽하고 쫙 연결되잖아요. 그럼 그 주변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요. 대부분 어떤 아파트라든지 큰 건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 도로도 일단 넓으니까. 그래서 주변 상가들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 내 지금 당연히 학원이니까 학원 가도 그러면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학원들이 뭘 하겠습니까? 컴페티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역 생산자들은요, had difficulty competing with large manufacturers입니다. 큰 제조업자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 회사들은요, went out of business 하니까 이게 go out of business는 파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경쟁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죠. 또는 합병되어졌습니다. 다른 어떤 회사들과 함께 합병되어졌대요. 비슷한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다른 회사들과 함께 합병이 되곤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를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당시 철도가 생기기 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자, The shipment of dressed beef인데, 이 dressed beef란 말이 지금 밑에 보시면 요리용으로 준비된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왜 소고기 같은 경우 왜그 한우 왜 가게 이런 데 가면은 왜뭐 그런 거잘돼 있다 하잖아요. 마블링이 잘돼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썰어갖고 바로 구울 수 있는 용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beef,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리용으로 준비된 소고기, 즉 다시 말해서 어디 있는 중서부 지역에서 동부 도시로 가는 이런 어떤 그 요리용 준비된 소고기들의 어떤 선적 뭐예요? 배달이죠. 이동이에요. 이런 이동들이 뭐를 했더라? Eliminated, 제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에 있는 도축업 회사와 그 다음에 도축업의 그 수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정육점 주인들 아시겠죠? 정육점 주인들을 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쉼먼트의 개념이 뭐냐면 철도가 등장하게 되면서 철도를 통해서 이동하는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서부 지역에서 동부 도시로 가는 이런 어떤 선적들이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도축업자 이런 것들을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죠.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당연히 뭐 저쪽에서 있는 어떤 소고기나 돼지고기들 바로 기차 타고 옮겨올 수가 있는 거잖아. 아시겠죠? 자,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합니다.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to regulate, 그 다음에 slaughterhouses. 그러니까 회사겠죠? 전쟁 전에 이런 도축 회사들을 조절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but the strong butchers lobby 합니다. 좀 힘이 센 어떤 정육점 주인의 어떤 로비가 had beaten them back 합니다. 그들을 다시 뭐 하게끔 했더라? 뭐 두드리게 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서 볼게요. 4번의 경우에는 1860년에 뉴욕시티는요, had more than 2,000 butchers입니다. 2,000명 이상의 어떤 정육점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오직 몇백 명만이 1900년에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4번 문장과 3번 문장을 비교해 보시면 지금 이게 전쟁 전에는 이 사람들을 조절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데, 여러분, 이그 도축 회사들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계속 줄여나가고 없애버린다 하는 이런 시도라는 거예요. 그런 시도가 전쟁 전에 있었다는데, 이게 지금 이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위에 보세요. 이 지역 슬로우트하우스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부처의 수를 줄여버렸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시는 구체적으로 4번에서 바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되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처들은요, 이런 정육점들은 had counted on 갑니다. 자, 믿어왔다라는 거죠. 그들의 고객들의 어떠한 인정을요. 그러니까 질적이고 그들의 고기에 대한 어떤 맛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왔는데,
그렇지만 구매자들은 쉽게 지역에서 생산되어진 소고기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뭘 위해서? 좀더 저렴한 가격 결함으로 인해서 중서부 지역으로부터 오게 되는 이런 이게 컷이 가격 할인이에요. 이런 할인에 애써 가지고는 포기할 수밖에 쉽게 포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이 발달하게 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철도가 지역에 있는 도축업에 있어가지고 끼친 영향은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 아시겠죠? 근데 저게 뭐 싸웠다 어쨌다 저쨌다 하는 거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요.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가 하나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